신체, 몸이고요. 자, 난이도는 두 개밖에 안 돼요. 자, when we fall in love. 이거 어떻게 설명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때에, 때죠, 때에. 막 이런 거죠. 갈게요. 어려운 거 없죠. 자, we have happy and wonderful feelings. 우리는 행복하고요. 또 환상적인 기분이 들어요. When we fall in love. 우리가? 극장 드라마 나올 수 있는데. When we fall in love.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이렇게 된대요. Have you ever wondered? 근데 당신은 한 번에도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Why those feelings do not last forever? 왜 그 기분들이 어떻게 영원히 영원하지 않는지 궁금해 하신 적 있어요? The answer lies in a chemical. 바로 정답은 이 화학물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Call 이게 뭐라 불리냐면요. Nerve growth factor. 신경성장 인지래요. 줄여서 NGF라고 합니다. In our brain, 우리 뇌 속에 있는 바로 이 NGF라는 이 신경 때문에 그렇대요. According to some Italian scientists, 자, 몇몇, 이탈리아에 있는 몇몇 그 과학자들이 따르면은, this chemical, 이 화학물질은 makes us, 우리를 만들어, 바로 feel, 느끼게 만드는데 very romantic, 매우 로맨틱하게, 사랑스럽게 만드는데요. In the beginning, 처음에만. 시작된 말. When we first fall in love, 우리가 처음에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the level of NGF is increased. 아, is not go increase. 바로 그 수치가 NGF 수치가 어떻게 될까? 상승하게 돼. But that chemical fade over time. 그리고 하지만 어때? 그 화학 물질은 사라지게 돼.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죠? After a year or so.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더 지나게 된다면. 아니면 더 지난다면 when we became more secure in a relationship 우리는 더 어떻게 되는 거야? more 더욱더 secure 확보하게 되는 거야. 바로 연애 관계에 더 확보하는 겁니다. NGF levels drop 그리고 그 NGF 그 수치는 어떻게 돼? drop 떨어지게 되죠. The researcher analyzed 그래서 연구자들은 어떻게 조사하는 거죠. 조사 analyze도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research랑 그 뭐지? 리서치랑 이런 거 워킹 언이랑 다 동의로 나오죠. 58 volunteers 바로 58명의 지원자를 조사한 거야. 그 사람들이 누구냐? Had recently fallen love 바로 최근에 사랑에 빠졌던 사람들을 이제 지원자를 받은 거야. 그들은 또한 어떻게 했어? They 그들은 compared 비교했습니다. Their level of NGF 바로 NGF 이 신경의 수치를 이제 비교한 거야. 누구냐면 with those of people who were single or in long-term relationship 바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single 혼자이거나 다 독신이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연애를 하지 않은 사람들과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In addition, 더해서, 게다가, 뭐 이런 뜻이죠. 게다가라고 할게요. 게다가가 좋겠네요. 자, 게다가, 그들은 learned, 배우게 됐어. 뭘? That NGF cause sweaty hands and nerve stomach. NGF, 이 신경이 뭐야? 원인이 돼. 바로 뭐의 원인이 돼? 손에 땀이 나게 하는 거잖아. 이거 뭐라 하지? 긴장할 때 손에 땀 나잖아. 그럼 저 손이 sweaty, 이 땀이 나게 하고요. And nerve stomach, 배를 어떻게? 불쾌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불쾌하기도 맞는데요. Perhaps 아마도 it is this chemical 이 화학 물질이 that makes young men 젊은 남성을 만들어 버려. 뭘 만들냐? By their girlfriends 그들의 여자친구들에게 빨간색 장미와 캔들릭 대나 캔들릭이 뭐야? 캔들릭 촛불 켜놓은 뒤로 있잖아. 불 다 꺼놓고 촛불에서 켜놓고 되게 분위기 잡고 막 스테이크 짜는 거죠. 그 캔들릭 디너라고 해요. 그거 이제 촛불 영화 그렇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그렇게 만든